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61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체열에 긴밀하고 원만하며 청정하고 오묘합니다. 그 속에 나타나서 이 사람이 즉시 무생법인을 얻나니라.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진기불련하면 진이 육진경계가 이미 반연하지 아니하면 육진경계에 끌려가지 않는 것, 유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불련입니다. 불련이라는 두 글자가 가장 중요하죠. 진은 육진이죠. 육진에 이미 반연하지 아니하면 근무소와야 그는 육근입니다. 육근이 짝할 바 없어서 상대가 끊어져 버리죠. 마구것이 이제 말을 주고받고 말을 대화할 사람이 있어야 말을 하지 자기 혼자는 못하죠. 그래서 방송국에 가서 말을 하면 좀 싱겁더만요. 자기 혼자 말한 것처럼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으로 상상하고 이제 해야 되지. 지금은 나 혼자 지금 말해도 지금 여러분을 상대해서 말하니까 말할 말이 이제 맛이 좀 나지. 상대가 없어지면 자기 혼자 있으면 말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토굴에서 혼자 살면 무건하지 말라도 무건이 처지로 되어버려. 그렇지 않아요? 자기 혼자 중얼중얼 한 사람도 있지. 미친 사람. 재수가 더럽네. 오늘 날씨가 고약하네. 뭐 씨발놈 자식 뭐 하면서 자기 혼자 중얼중얼 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은 정신이 좀 불실해서 그렇고 자기 혼자 있으면 하루 종일 있어도 말할 말이 없잖아요. 그와 같이 육진이 벌써 반연이 안 되면 육근도 짝이 없어서 고립되어 버려요. 고립되면은 서로가 상대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상대가 끊어지면은 바로 절대에 돌아가죠. 절대가 되는 거죠. 근경이 상대하여 칙생기중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근과 경이 상대해서 서로 상대하기 때문에 칙생 기준이라. 식이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까닭이 있어가지고 나는 거예요. 요 소리가 그냥 나지 않잖아. 두 손이 이렇게 박수를 쳐야 나지. 독장 불락명이라. 독장 불락명이란 말이 저 금강경 오가해에 나오죠. 야보송에 손바닥도 마주쳐야 두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독장은 단독 손바닥은 소리를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디다 이렇게 콱콱 대질려야 소리가 나지 독장은 헛되이 울리지 않는다. 소리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근과 경이, 근은 육근이고, 이건 육진이고, 육근, 육진이 서로 상대가 되니까 식이 그 가운데 나요. 그러니까 오락시설은 혼자는 재미가 없죠. 장기나 바둑을 들 때도 두는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되죠. 혼자 하는 오락이 아니잖아요. 바둑 같은 거, 장기 같은 거 모두 다. 야구 같은 것도 그렇죠. 혼자 못 하죠. 예? 싱거워서 못해. 혼자 던지고 혼자 어떻게 쳐. 누가 던져주는 사람이 있고 그럼 쳐야 되지. 그래가지고 짜구짜요. 짝할 바가 없어서 발류천이라여 발류는 야 유일이 되지 않는 것이 발류입니다. 그 전에 발류는 바로 인유망소와 같은 말이죠. 저 위에서 관세음보살 그 이근원통에 제일 첫머리에 익은 원통에 가서 익은 뭐요? 임유망소란 말이 나오죠? 임유망소가 바로 발류라. 발류하여 하나가 온전해서 그러니까 정신통인이 된단 말이요. 정신통인이 되는 마음이 순일해지는 거죠. 순일해져가지고 육룡이 불행하여 여섯 가지 작용이 행하지를 아니해서 육룡이라서
여섯 가지 작용은 육근이 육식을 일으키는 것이 육룡이죠. 육근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분별심, 여섯 가지 분별심 내는 것이 육룡이라요. 육근육식이 작용하는 것을 육룡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섯 가지 분별이죠. 여섯 가지 분별심이 이제 끊어지는 거죠. 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된 거죠, 공부가. 그게 이제 유기현업이라요.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지은 업장이나 업습이나 여러 가지 현업이 있더라도 맥을 못 추죠. 업도 마음에 따라서 그놈이 작용을 하는 건데, 마음이 그냥 예를 들면은 나쁜 버릇이 있더라도 잠잘 때는 그런 게 없어져 버리죠. 잠 속에 들어가 버리면 나쁜 버릇, 남한테 욕설을 퍼붓는 것도 없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조적질하고 남을 죽이고 하는 것도 잠잘 때는 다 없어져 버리죠. 잠자는 순간만은 그런 작용이 끊겨버리죠. 그와 같이 현업을 어기는 데는 마음이 통일이 되어가지고 정신 통일이 되어서 육근육진의 흘러가는 그런 중간의 매개체, 서로가 분별을 일으키고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끊겨버리면 끊겨버리면 저절로 현업을 어기게 되지요. 원칙은 그 저 위에 가서 그 말이 없지요. 지금 글자도 생략되었어요. 운하 현업고 하니까 현업만, 현업을 설명만 했지 뭔 말이 하나 빠졌죠. 두 글자 빠진 거죠. 역자되기로 하려고 이렇게 빠진 거예요. 원칙은 빠진 것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위에서는 유기현업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어떤 것이 현업인고 하고 밑에 가서 설명하선는 현업이 아니고 현업 어기는 것만 지금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예? 차라리 운하 없고 말이지. 유기현업은 어떤 거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으면 더 치울 것을 그런 게 지금 생략된 거죠. 위에서 저 아까 저 위에 턱줄 위에 현업이란 말이 나오죠. 현업 위에 육이라는 두 글자는 위에서는 나왔지만 여기서는 빠졌다는 그 말이에요. 밑에 내용 설명을 보면은 어기는 것을 설명했지 현업이 어떤 거다고 설명해서는 아니에요. 현업이 바로 예를 들면은 육룡 같은 거죠. 탐험 같은 거. 탐험이나 유일이나 육룡 따위가 다 현업이요. 탐진치 삼독 같은 거. 또는 유일. 또는 육룡. 이것들이 모두가 다 현업의 성질이라요. 이걸 떠나야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문소문이 진 거기에 해당돼요. 임유 방소하야 또 뭐라고 나오죠. 등엄경 것이 저 관세모살 이거는 통해 보면은 관세음보살이 처음에 초업 문중에 임유 방소하야 소입이 기적의 동경이상의 요연불생하고 여시 점징하야 문소문이 진이라.
관세무사를 이거는 통하고 여자 배대 보면 돼요. 저거 문 중에 임유망수하야. 오늘은 저 양회장님이 안 보이네. 거의 보니까 그것이 이제 이런 글을 다 그다가 그것이 이제 독서실에다 전부 다 적어놨던데. 이렇게 이런 저 액자로 다 액장인가 무슨가 해가지고 전부 했더라고요. 임유망소 소입이 기적에. 동정이상이 노연불생이라. 여기에 지금 해당돼요. 정맥수에서 그렇게 이제 설명했죠. 여기에 육룡이 불행이라는 것을. 육이 현업, 현업을 어긴 그 육룡이 행하지 않는 것을 관세음보살 이거는 통해는 문과 소문이 없어지는 것. 문소문이 다 하는 것. 문은 육룡이죠. 육룡 중에 하나죠. 소문은 들을 바는 뭐냐면은 들을 바는 아까 경계죠. 육진이죠. 육진이 소문 아니요? 육진 중에 성진 같은 거 문과 소문이 다 하는데 대단히 되어요. 그래서 제 7신에 해당된다면 10신 가운데 일곱 번째 신에 해당돼요. 소승 사과에 해당되고 소승 아라한이고 저렇게만 되어도 문소문이 다 하는 경계만 해도 소승 아라한이고 대승불교에서는 그 저 10신 가운데 제 7신이요. 용룡 불행이 10신 중후 제 7신 또 소승어 제 4과 아라한 아라한의 경지요. 대단한 거죠. 벌써 현업을 어기는데 그렇게 도가 상당히 높은 차원에 올라가는 그러한 법이라요. 그러니까 삼점차도 처음은 될 것이 아니지만 나중 것은 굉장히 차원이 높은 거죠. 유기 현업은 여기 설명한 것으로 봐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시방국토가 교연 청정함이 시방불국토가 전부 다 밝을 교자 밝은 월백설백 천지백처럼 달도 희고 눈도 희고 천지가 희듯이 환하게 청정한 것이 마치 유리에다가 유리는 투명체죠. 하얀 유리에다가 그 안에 밝은 달을 넣어놓은 것 같단 말이죠. 안에다가 밝은 달을 매달아 두는 것 같아서 매달 달을 천자요. 달이 환한 거니까 저 큰 유리 속에다가 전기불 환하게 비친 것처럼 전기불은 그 마치 안 밝죠. 다른 온 우주를 다 밝히지 않아요? 명월이 만공산 하니까. 그와 같이 이제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의보가 명정이라
아까는 정보의 그 육진을 잊어버리게 되고, 근진을 초월하게 되고, 아까는 육룡이 불행까지는 정보의 근진 해탈이고, 근진 탈락이고, 근진 해탈이기 때문에 문소문이 진이죠. 근진 해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했던 것, 시방 국토가 교연 청정한 거. 이렇게 한번 되어봐야 공부한 보람이 날 건데, 교연 청정한 것은 의보, 여기는 정보지요. 근진 같은 것은 자기 육근은 정보 아니요? 정보가 명정이고. 지방국토가 교연 청정해서 비육헌된 유리에다가 유리 안에 그 밝은 달, 밝은 것을 비춘 것과 같은 그 경지야. 그러니까 불국토가 청정한 거죠? 바로 이제 불국토 국토장엄이니 바로 그거죠. 불국토 장엄하는 것이 바로 자기 마음이 청정해지면 불국토를 장엄한 거라요. 산하대지가 응념의 화이 무상지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 처음에 명암경에 산하대지가 명암경 같이 이렇게 굉장히 잘된 것이 없어요. 굉장히 알기 쉽게 된 거, 조직적으로. 응념의 하의 무상지각이라. 그 경지나 지금 같은 거요. 저 위에서 경전에 명암경에 이 말이 나오죠. 산하대지가 응념에 변해서 무상지각으로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청정한 거죠. 마음이 청정고로, 침청정고로 산하대지 국토가 다 청정한 거요. 원각경의 보안장에 보면은 육근이 청정하니까 육진도 청정하고 육식도 청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세계가 다 청정하다고 나오죠. 그래가지고 신심이 쾌연하여 몸과 마음의 쾌연에서 몸과 마음이 통쾌하지, 상쾌하다 말이에요. 상쾌해서. 몸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고, 몸과 마음에 불안이 없고, 몸과 마음에 좀 괴로운 것도 전혀 없고 말이에요. 표현해가지고, 묘원 평등하여, 묘하고 둥글고 평등해서, 마음은 본래가 묘원 평등이죠. 미묘하고 원만하고 평등하단 말이에요. 마음자리가 원래 그런 건데, 그 마음을 제대로 잘못 쓰니까, 여러 가지 미묘한 것이 아주 추잡하게 변하고, 원만한 것이 원만치 못해가지고 치우치게 변하고, 평등한 것이 평등이 아니라 차별로 잘못되게 편파적으로 변하고,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대안원을 얻어서, 크게 편안함을 얻어서, 크게 편안하니까 뭐, 극락이죠, 바로. 마음, 극락이. 이제 자리가 잡힌 거지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진리가 자기 마음속에 나타나 버려요. 일체 열애의 일원 정묘가 다그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일체 시방 삼세 여러
부처님은 비밀하고 원만하고 청정하고 묘한 그러한 부처님의 진리가, 부처님의 법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다 그 가운데 나타나. 자기 마음속에 환하게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이렇게만 되어도 십진에도 성불하잖아요. 십진에서 성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화엄경이죠. 십주에 성불한다는 말도 있고, 십진 보살도 성불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닦아서 또 성불을, 이성불이 있고 사성불 있어가지고 초발심시에 변성 정각하는 거, 초발심시 변정각이 바로 이거라요. 처음 발심할 때 문득 정각이라. 법성계가 내나 화엄경을 말한 건데, 처음 발심할 때가 바로 이걸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해요. 십진을 말하기도 하고, 아니 십신, 십진을 초발심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는 십주를 십주 초심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차이죠. 십주 초심이면 첫 번째니까 십진은 그 다음이죠. 넘어가죠. 그렇게 해서 초발심시를 어떤 학자들은 십진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십주 초심으로 보기도 하고. 십주 초이, 초이나 초심이나 같은 말이에요. 변성 정각이란 말은 성불한 거예요. 돈오성불이지. 이때는 바로 돈성불이요. 단박에 성불한 거요. 선제동자처럼. 그 다음에 이제 55일을 또 닦지요. 이제 닦는 것은 점성불이지요. 능엄경이나 열반경이나 화엄경이나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돈오하고 그 다음에 점수하는 거, 도노점수법이 기본이죠. 도노 돈수도 있지만은 도노 점수가 기본이라. 일체 열의 비밀하고 원만하고 청정하고 묘한 것이 다 그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나타나서 이 사람이 곧 무생법인을 얻으리라. 무생법인은 대단히 높은 차원 아니요? 생멸이 없는 그 법인, 불생불멸의 진리를 통달하는 그런 무생법인을 얻게 된다 말이죠. 이로부터 점수하여, 아까까지가 도노태기인자, 이로부터 차츰차츰자 점수를 해서 도노점수라. 원각경도 돈교법문이지만 점수가 나오지요. 원각경에도 점수 방편 뭐 수행 차제를 물으니까 부처님이 점수 방편 수행 차제를 말씀을 했잖아요. 25륜 같은 것도 그렇고, 그것이 저 보안장에도 그렇고, 또 그것이 저 어디요, 저 그 다음에 본각장인가, 그것도 다 그렇고, 정제업장장이나 청정회장도 다 점수법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이제 이직도노라 승호병소 언이와 사비변제라 인 차제진이란 말이 능엄경 제일 끝허리에 열 권째 가면 나와요. 능엄경에. 그러니까 열반경에도 도노 점수법이고, 또 화엄경에도 도노 점수 아니요. 선제동자가 처음에 문수보살에게 발심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래가지고 어느 정도 부처에 가까워 했지만은 또 53 선지식을 낱낱이 친견해가지고 성불을 했죠. 그건 점성불이라. 응엄경의 열 권에 가서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이직도노. 이직도노라 승호병소 언이와. 그래서 저 대해 스님도, 임재종 대해 스님도 이런 걸 깨달은 사람에게 말했잖아요. 이참정이기도.
10권 말에 나와요. 이직 돈을 하니까 여기는 돈호 아니요. 이 두 구는 돈호고. 여기 이제 사비 돈제 하니까 사비 돈제라 인 차제진 요것은 점수 아니요. 돈호 점수법이 경전에, 대승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진리인지가 진리로 봐서는 단박에 깨달아. 어림이 뿔인 줄 알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생이 바로 부처인 줄 알아버렸으면 도노한 거요. 중생이 본래 부처구나, 성불했구나, 성불한 것이나 다를 바 없구나, 중생이 바로 부처라는 것, 침직시불, 치심직불, 그걸 알면은 이 진직은 단박에 깨침이라 깨침을 따라서 단박에 녹혀버려. 단박에 녹힌단 말은 현업을 녹히는 거죠. 유기현업. 유기현업이나 병소나 같은 말이죠. 그러나 사비돈제라 사는 단박에 제거하지를 못해. 진리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업장이 있고 여러 가지 그 번뇌가 84,000 근본 무명, 지말 무명이 꽉꽉 쩔어 있으니까 그걸 제거하려면 하루 이틀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례로 인하여 다 한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이근원통도 처음에 뭘 풀었어요? 동결 풀고 정결 풀고 문결 풀고 여섯 번이나 그 차례가 있죠. 그래서 차례로 인하여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앤다. 그래서 도노 점수법이요. 이로부터 점수하여 발행하는 바를 따라서 성인 지위에 알립을 건다. 은행에서 수표 발행하듯이 이제 발행을 해요. 발행이라고 해서 수행을 자꾸 해서 수행이 정진을 통해서 더욱더 올라가는 향상이 발행이죠. 향상해요. 자꾸 성인의 부처의 경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유를 알립한다. 성유랑 것은 성인은 자 경지. 성인의 경지는 칩주부터 자 성인이지 칩지는 아직은 성인이 아니라요. 칩지는 범이고 억울하죠. 칩진을 범위로 본 것은 좀 억울하지 않아요? 거기는 아직까지 범위라요. 칩진은 칩진이는 범위요. 범위. 범부위. 그 다음에 이제 칩주부터 이제 현이라요. 칩주, 칩행, 칩표양. 이것이 이제 현이 범부보다 좀 나은 거죠. 이제 이걸 삼현이라고 하지요. 여기가 이제 하현이죠. 여기는 중현이고 여기는 상현이고 그 다음에는 뭐죠? 그 전에 그것이 저 천태 사교위에 다 했었잖아요. 천태 사교위가 굉장히 그 자세하게 나오는데 가끔 그 전에 했던 걸 늘 들춰봐야 되지. 안 보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 번 봐야 두고두고. 제일 다 볼 수는 없고 핵심 줄거리를 가끔 챙겨야 돼요. 하도 농안에 든 것이 이제 폐물이 많으니까 어느 구석에 가서 무슨 폐물이 있는지 모르면은 남들이 가져왔다고 의심하니까 잊어버렸다고 하니까 가끔 챙겨서 자기가 그 보물 폐물 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와 같이 공부한 것도 가끔가다 확인을 해야 돼요. 치표양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가행이 나오죠? 사가행.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칩지가 있고 칩지 유가 있고 또
등각이가 있고 묘각이가 있고 여러 번 자꾸 적어야 이제 여기가 이제 성불이요. 여기까지 이제 이 다 서기에 속해. 이걸 가행이라도 하지요. 가행이 사가행이니까 등각을 붙여 두기 전에 그 11지 보살이나 10지 보살이 등각이요. 이렇게 별도로 하기도 하고 또 10지하고 등각하고 하나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10지를 말할 때 별명이 뭐라고 하냐면 10성이라고 해요. 칩성이 아까 3년 같이 칩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위에 간다니까 여기서 말한 성위는 능엄계에서 여기서 말한 성위는 그저 그냥 다 그냥 성위로 본 거예요. 예? 여기서는 능엄경에 지금 알립성위는 저렇게 안 따지고 능엄의 알립성이라는 말은 57이 모두를 가리킴. 예? 57이라고 하죠. 저걸 다 하면은 57을 다 가르쳐서 했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범부위, 현위, 뭐 성위 이렇게 구분해서 말한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혼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위를 알립하나니 성위는 이제 성인이 되어 가니까 성위라고 하죠. 벌써 십진만 되어도 부처와 같으니까 준불이라 준 부처요. 비슷한 부채 상사불. 기신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했죠. 칩진을 뭐라 했죠? 칩진은 불각으로 말해버렸잖아요. 불각으로 말했고 그건 범부니까. 또 칩주 칩행 칩표야 이걸 상사각이라고 했지요. 예? 귀신론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겨우 상사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칩지는 수분각으로 이렇게 말하고 사각으로 표현할 때 또 이제 묘각은 구경가 등각은 바로 칩지에 속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본 것은 기신론의 학설이요. 그러니까 기신론도 그렇지 않아요? 범부위로 봤잖아요. 칩신을 그렇죠? 요 불각이라고 했으니까 범부라고 나옵니다. 그 기신론에. 그래서 칩신을 불각 각 취급을 안 해요. 깨달았다고는 안 해요. 완전히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생멸심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각으로 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상사각 이제 집주 집행 집효양 3면을 상사각으로 봤어요. 소승 나한까지. 소승 나한 이전은 이제 불각으로 본 거고. 소승 나한이나 3면 보살들을 비슷한 각이라 해서 상사각이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집지 등각 보살을 수분각이라고 보고. 집지보살이나 집지는 초지에서 집지까지 또는 그 다음 등각보살까지를 분을 분이라서는 그 진여가 열 가지 진여가 있는데 열 가지 진여법신을 부분적으로 초지에서는 변만 진여를 얻고 이지에서 또 어떤 진여를 얻고 완전히 못 얻고 일부분씩 부분씩 얻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분을 따라서 깨달았다고 불완전한 거죠. 완벽하지 못한 것을 수분이라고 하고 구경각이라서는 완전한 거예요. 이제 완벽하게 완성된 부처를 구경각이라고 해요. 요각은 부처짜리죠. 요각을 구경각이라고. 기신론에서는 이것이 지금 제3 징진 수행의 점차가 되느니라. 이것이 세 번째 나아가는 수행 점차가 된다 말이에요. 3점차는 끝났습니다.